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을지 주택 담보 대출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집을 뭐 구하셨거나 구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셨다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의 한 절반 이상을 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좀 낮게 좀 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뉴스를 보시던지 아니면 직접 구하시던지 집을 구하실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실 텐데요. 집값은 여기 2000년부터 분양가인데요.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07년 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한번 거품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좀 살짝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당분간 최근 1, 2년간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오르는 게 언제까지는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라든가 좀 힘든 점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집값을 마련할 때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 건 당연하게 되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든 집값 한 가구의 평균 가격이 5억을 넘어섰다. 사상 최초로 5억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필수 아닌 필수가 돼버린 게 좀 은행의 융자를 이용해서 집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최근 한 2년 동안인데요. 상당히 급격하게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출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많을 수가 있는데 대출이 왜 쉽게 쉬워졌느냐? 바로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진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낮아진 금리인데 낮아진 금리인데 어떻게 됩니까? 원금 곱하기 요 이자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금을 지급하는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요게 낮아져서 이자죠. 이자인데 요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요게 높아지면은 요것은 그대로거나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요 낮아진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낮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여기 코픽스하고 MOR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픽스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여기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코픽스는 어떤 거냐? 바로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대출 금리의 평균값을 냅니다. 대출 금리의 평균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 금융 상품의 평균값을 냅니다. 뭐 CD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MMF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1.66이라는 것은 그거의 상품의 이자율이 한 평균적으로 1.66이 나온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여기다 플러스 가산 금리를 해서 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MOR 같은 경우는 좀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겁니다. 이것은 MOR, 코픽스 같은 건 다 공통으로 쓰겠죠? 시중은행에서. 하지만 MOR 같은 경우는 개별 은행에서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공개하는 게 MOR인 거죠. 그래서 코픽스 기준이냐 MOR 기준이냐라고 많이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뭐 은행 직원들이 다 알려줍니다. 코픽스를 할 때는 이게 장점이 있고 MOR을 할 때는 현재는 이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좀 코픽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조달금리 0.1%만, 대출금리 0.1%만 낮추면은 제가 집값 평균이 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억을 30년으로 0.1%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봤습니다. 시중에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라고 봤을 때 3%로 받는 경우하고 2.9%로 받는 경우 매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직접 계산기로 돌려봤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 눌러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3%로 받았을 때는 상환액이 2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2.9%로 받았을 때는 20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만 원 정도가 매달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210만원씩 냈는데 여기는 208만원밖에 안 내니까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210만원, 208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 조금 안 되겠네요. 하지만 20만원 정도의 상환액 차이가 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만원 차이가 어느 정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1년 기준이 아니라 매월 여러분들 생활을 비해서 20만원을 더 은행에다 상환금을 내야 된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금리를 하실 때 최대한 여러분 조건에서 낮은 금리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럼 금리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매번마다 뭐 하나은행 가보고 국민은행 가서 금리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겠죠. 한번 대출 상담 받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금리 최종적으로 듣더라도 왜 그러냐? 여기는 각 개인마다 우대금리라든가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가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은행연합회란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은행연합회 들어가신 다음에 은행연합회 다음에 은행 업무 정보 그쪽 카테고리인 거죠. 은행 업무 정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 비교 누르시면은 이쪽에 은행 가계 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 누르시면은 시중은행이 금리가 쭉 나오고 엑셀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리고 여기서 가면 유용한 게 가상금리라든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각 조건별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좀 대충 다 근데 세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마다 좀 혜택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아 이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은행 사이트에 가시는 방법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에서는 크게 아 은행들이 요 정도 신용금리를 하고 있거나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아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1금융권만 일단은 생각할 겁니다. 아무래도 제2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꼭 그렇게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이 나는 만약에 지금 집이 5억인데 한 2억 정도 받고 싶어. 그러면은 1금융권에서도 무난할 겁니다. 근데 난 집이 5억인데 한 4억 정도 받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이 금융권이 좀 이게 좀 빌려주는 그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LTV라고 하거든요. 이게 집값 대비 빌려주는 돈이 좀 더 많다. 좀 기준이 좀 낮다. 빌려주는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는 조금 더 큰 액수라든가 그것을 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그렇다고 여기가 높으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금리가 이쪽이 조금 더 대체적으로 봤을 땐 대체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비교했을 땐 각각 틀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더 저렴하긴 한데 그렇다고 제2금융권이 낮은 것,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상당히 많이 빌려주긴 하는데 좀 금리가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금융권에서 안 된다고 그냥 요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빌리고 나머지 2억은 뭐 다른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여러분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이자는 낮지만 어떻다? 조건이 좀 까다롭다. 여러분들의 수입도 보고 그리고 요 담보물이 진짜 가격인지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융권에서도 여러분들에 맞는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꼭 참고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 다음번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좀 세세적으로 이렇게 개별 사이트인데요. 뱅크아이나 뱅크몰 같은 데서
그 지역의 아파트라면 아파트, 뭐 빌라면 빌라 다 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누르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때는 제2금융권까지 또 나오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조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건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본 다음에 쭉 리스트 를 작성하신 다음에 거기다 뭐 메일을 보내면 그쪽 상담사에서 연락을 줘서 좀 찾아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여기는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도 한번 보시고 요 검색하는 것까지는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품 조회까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라고 해도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실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주택과 관련된 그 담보 대출과 관련된 카드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거 사용 실적에 따라서 최고 0.3%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로 받았다 하더라도 매월 내는 건 2.7%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0.3%가 어떻게 되느냐? 매월 75만 원 이상씩 카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낮춰집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0.1%라도 줄이기 위해선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뭐 급여 이체를 이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뭐 하나은행도 그런 그 손 쪽에 뭐 혜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요 3%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좀 혜택, 금리 우대 혜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할 때 좀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무턱대고 빌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상환 계획을 좀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통 뭐 주택을 사시면은 쭉 사실 텐데 이 돈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뭐 자녀를 키운다 그럼 나는 이때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돈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집을 뭐 더 큰 평수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어디로 이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황 계획을 미리미리 짜두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미리미리라는 것은 요 기간 중이 아니라 빌리기 전에 먼저 짜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한번 빌리면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안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는데 3년 이후부터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 요 3년 시점에서 금리가 더 낮은 데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고서 귀찮다고 쭉 비싼 이자를 내시지 마시고 중간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은행이라든가 다른 그 뭐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비상금은 상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택을 빌리더라도 꼭 딱 맞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도 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1.25%까지 내려왔죠. 그것에 맞춰서 코픽스 금리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아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좀 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겠다 하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겠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았을 때보다 이자가 올라가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금리 변화도 항시 주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왕이면은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리 비교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와 금융연합회랑 그쪽에서는 은행연합회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 각 지역마다 지역이라든가 거기서 빌릴 수 있는 양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집이 5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최대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요런 데서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누르시면은 아, 한 2억이는 60%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아니면 70% 정도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빌려준다 그 정도까지 정보가 나오니까 요런 데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0.1%로 낮추는 게 여러분들이 매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낮은 쪽에서 대출을 받으셔라 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테크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